안녕하세요. 말긋기 사례 파트 4입니다. 오늘도 댓글에 달린 내용들을 중심으로 산책하면서 잠깐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맹말긋기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눈과 코와 입 주변에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둬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맹말긋기 하시면 이게 운동 효과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체력 소모가 꽤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여기저기 아픈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맹말긋기에 대한 준비, 또 이론적인 근거나 또 사례들을 많이 접하지 못한 분들은 야, 다 좋다 좋다 하는데 맹발긋기가 내 체질과는 안 맞네 하면서 서서히 띄엄띄엄 하시다가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운동 효과가 좋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맹발긋기 하고는 꽤 피곤하더라고요. 몸이 개운하지만 피로감이 옵니다. 왜냐면 신발 쿠션으로 받쳐주던 근골격계가, 그리고 여러가지 소화작용, 그리고 또 이 근육의 운동하면서 생긴 칼로리 소모,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이제 우리의 체력을 많이 소모시킵니다. 왜냐면 깔창 속에 감춰져 있던 그런 발이 이제 흙과 마주하면서 엄청난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신발이 균형을 잡았다면 지금은 근육과 인대와 여러 가지 것들이 합심해서 균형을 잡고 또 도움닫기를 하고 또 내리막길에 또 자세를 바로잡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걷는 동안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세가 좀 되시거나 체력이 좋지 못한 분들은 부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이 체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입 주변이나 눈 주변, 또 혀나 몸의 약한 부위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는 충분한 수분과 양질의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영양이 풍부한. 그리고 적절하게 족욕이나 미지근한 물에 발 마사지도 수시로 해주면서 몸의 컨디션을 계속 살펴주시면서 그러셔야 됩니다. 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씩 걷기 강도를 줄이시고요. 한 시간 걸으시면 한 30분은 앉아 계시고 30분만 천천히 걷기를 하시고, 그렇게 조절은 하셔도 멈추면 다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찬바람이 불고 추워서 못해, 또 여름이면 비가 와서 못해, 가을이면 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결국에는 나와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이렇게 부정적인 사이클이거든요. 그래, 댓글을 다신 선생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십시오. 맹발긋기 한 시간 하시면 한 30분은 촉촉한 땅에 벤치 앉아 계시다가 아니면 제자리에 서서 의식을 하시고요. 한 10분 정도는 목 돌리기나 가슴 운동, 다리 운동, 팔 운동, 이런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이제 땅과 그냥 접촉하고 출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시고요. 과도하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시간을 걸었는데 피로가 많이 줄어든 것을 느낄 겁니다. 처음에는 잘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몸 전체에 혈액순환이 되고 근골격계가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평생, 70평생 이 굳어져 온 습관을 따라서
또 체질화된 이 몸이 한 달 아니면 얼마 만에 급속하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너무 조급한 것입니다. 효과가 빠른 것은 이렇게 너무 아름답죠? 또 다음 분입니다. 70이 넘었는데요. 맨발 걷기를 72살인데요. 맨발 걷기를 한 달 정도 했는데 이렇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한 달 그리고 1년에 너무 큰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체가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또 그리고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효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잘 안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맨발 걷기는 기본적으로 체중을 실어서 각가지 땅의 진료들의 발이 지압이 됩니다. 지압은 기본적으로 순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서 또 감기나 이런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질환이 이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오랫동안 허약하신 분들은 그 효과가 천천히 나타날 수는 있지만 효과가 없는 분들은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 더 붙이자면 이제 맨발 걷기도 하시지만 잠깐 시간을 내셔서 스트레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 운동, 허리 운동,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다리 근력 운동, 또 얕은 계단 오르기 운동, 이래서 하체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해 주시는 게 훨씬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근육에서 나오거든요. 근력이 힘이 좋으면 소화도 잘 되고 수면도 잘 자고 또 위와 장에도 굉장히 좋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강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뿌리가 튼튼하면 그 나무는 시들시들한 것 같지만 금방 비가 오면 활짝 이렇게 싱싱하게 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하체부터 약해집니다. 아이고 나는 숨이 차서 못 걷겠어. 이런 분들도 꾸준히 맨발로 걸어보십시오. 폐활량이 좋아집니다. 어차피 폐에도 혈액이 혈관으로 혈액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관에는 장기에는 혈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하시면 어싱 효과, 혈액순환 효과, 지압 효과, 발바닥 아치 효과 등으로 몸의 구석구석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서 인체라는 공장을 팡팡팡 돌리는 효과가 분명히 이거는 있거든요. 맨발 걷기의 어싱의 효과를 빼놓고라도 강력한 혈액순환 효과,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는 검증된 사실이니까요. 꾸준히 하시길 바라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구부러진 자세로 다리만 움직이는 것보다 허리를 고추 세우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활짝 열고 머리가 숙여지지 않도록 당당한 자세로 천천히 걸음걸이를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굽어있는 등도 어느 정도 펴지고 허리도 쫙 펴져서 너무 멋지게 실버 분들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인생의 깊이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남은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짧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석은 가치가 많은 보석은 희귀한 보석입니다. 그리고 금방 사라질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청춘도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추억되는 것이고요. 지금 연세가 드셔도 지금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청춘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일본의 유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또 마쓰시다 그룹의 창업자는요. 청춘은 마음의 젊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건강하고 젊으면
육신의 노화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젊고 활기차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들면 마음도 따라 늙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몸은 별개입니다. 아이고 내 나이에, 그럴 때 유행가가 있죠. 내 나이가 어땠어, 이런 잖아요. 그분은 어릴 때 지질이도 복이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퇴, 두 번째 너무 몸이 허약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그래서 병약한 몸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알았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몸을 가꾸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근검절약하는 생활 습관을 일찍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새로운 일들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기자가 먼 훗날 수십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 그룹의 총수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신은 성공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산무였습니다. 가난했고 몸이 약했고 못 배웠습니다. 그 때문에 덕분에 저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멋집니까? 자, 이 나무도 한번 보십시오. 굴곡진 인생이 보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고 휴식처가 되어주잖아요.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늙어서 내 나이에 이렇게 하시면요, 몸도 늙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80, 이제 시작이다, 나는 청춘이다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도전해보십시오. 셔플댄스에도 도전해보시고 턱걸이에도 도전해보시고 또 걷기, 경복, 달리기에도 도전해보시고 여러가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래 배우기에도 도전해보시고 스마트폰 배우기에도 도전해보시고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스트레칭 전문가 가정에도 도전해보시고 여기저기 도전하시면서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인생의 첫 단추입니다. 다음입니다. 1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효과를 봤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 많습니다. 불면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 앞니를 당겨서 걱정하시는 분, 지난 일들을 극도로 후회를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서 취침한다든지, 그리고 조명이 너무 밝게 집에서 생활하시다든지, 밤늦게 너무 밝은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음식에 의한 요인이 있습니다. 커피나 카페인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다든지, 너무 과식을 하거나 너무 음식을 작게 드시거나 수분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수변을 적게 섭취하시거나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잠이 부족하면 여러가지, 잠은 역할을 하는데 치유하는 역할도 하고요, 상처가 나거나 사고가 날 때 푹 잠을 자면 치료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뇌청소입니다. 뇌에 있는 여러가지 찌꺼기들이, 노폐물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신기하게 청소가 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 참 놀랍죠.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잘 자는 것도 엄청난 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이 맨발걷기 하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면역력이 좋아지고 또 치아효과로, 그리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리, 그리고 낮에 햇빛, 맑은 공기, 피톤치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해서 푹 잠을 자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잠을 유도하는, 잠을 푹 자게 하고 외부에 화들짝 깨거나 잠이 들었을 때 외부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거나 깊은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멜라토닌이 부족할 때 많이 생기거든요. 멜라토닌은 이 숲길을 산책하고 걸을 때 우리 몸에 세레토닌,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그리고 멜라닌이 햇빛을 받으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밤에는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낮에 생긴 멜라닌 색소를 중화하고 사라지게 하고, 또 우리 밤에 멜라토닌은 외부의 시끄러운 신호들을 차단해서 깊은 잠에 빠지게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체는 참 묘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하신 선생님 경우처럼 맨발 걷기가 불면증에 바로 효과를 나타내는 분이 있고요. 또 나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이런 분은 여러 가지 음식이나 또 스마트폰이나 또 생활 습관이나 라이프 스타일, 야간 근무를 한다든지 또 생각이 복잡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중첩이 돼서 그런데, 이것도 몸이 건강해지면서 서서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 모든 부분이 좋아지기 위한 기초공사가 되는 것이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맨발걷기 멈추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비염에도 효과가 있나요? 저와 함께 걷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도 오랫동안 비염에 시달려 왔습니다. 봄철이면 꽃가루 때문에 고생을 하고요. 평상시에도 코를 훌쩍거리는 분이신데요. 신기하게 맨발걷기를 하면 비염 치료를 받으러 갈 것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발걷기 하고 나서는 거의 병원에 약을 타거나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요. 또 신기하게도 며칠 맨발걷기를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면은 비염 증세가 또 살짝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비염이 싹 나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의 경우처럼 맨발걷기를 멈추면 다시 비염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음주나 또 무리한 스케줄 이런 것 때문에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또 맨발 걷기와 더불어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규칙적인 생활에서 빵펑크 난 곳이 없는지 그렇게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 조금만 보완을 하시면 비염의 효과도 훨씬 더 강력하게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염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발걷기 효과 중에 의식 효과는 염증 완화가 있거든요. 혈액 속의 염증이나 몸의 염증을 줄어들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맨발걷기 권해서 하신 분 중에 1년이 넘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행사 때 발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선생 이렇게 발이 날씬해졌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고 말씀드리니까 전에는 통통했는데 나는 살이 빠진 줄 알았는데 전에는 붓기가 있었고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는 부기가 빠진 것 같네 라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맨발걷기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 항노화,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꾸준히 비염 예방, 비염의 호전에도 좋다는 신뢰감을 가지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식이요법과 음식과 여러가지 삶의 패턴을 단순화하고 복잡하게 하는 것들은 조금씩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에 지금 맨발걷기 하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여쭙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리는 영상도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는 경주시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경주시는 KTX에서 경주역입니다. 여기서 버스로 한 15분 정도 오면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겠네요. 그러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충효동 방향으로 다리 하나만 딱 강을 건너오시면 우측으로 우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김유신 묘 쪽으로 가는 쪽이거든요. 동대 쪽으로 가는 길. 터미널에서 충효 방향 서천교 다리를 건너자마자 우회전하면 거기에 좌측에 한 3-400m 가시면 흥무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무료 주차장인데요. 김유신 장군을 기리는 공원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시면 김유신 묘가 있고 매표소가 있거든요. 근데 길가에는 흥무공원이라고 무료 주차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내려가는 중이고요. 여기도 상수가 너무 수려하고
산길을 하는 동안에 햇살이 언뜻언뜻 비치지 직사광선을 맞지 않고 마치 터널처럼 이렇게 산책할 수 있고, 보시다시피 나무 뿌리들이 참 많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지압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송화산, 경주 시민들은 수도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한번 오시면 흥무공원에서 무료 주차하시고 거기에 먼지 털이기도 있고 신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또 세면대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니까 또 경주 산책길에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흥무공원에서 길을 건너면 바로 서천강인데요. 서천강 고수부지에 또 멋진 산책로가 쫙 고수부지에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서도 멋진 사진 찍기에 참 좋습니다. 경주는 전체가 국립공원입니다. 거의 공원인데요. 어디를 가든 아름다운 산수와 또 하늘이 펼쳐져 있고 꿀뚝이 있는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신라 천년의 고도, 첨단 도시, 2025 에이펙 유치 도시로서의 위상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경주시 수도상 흥무공원에서 올라온 산책로 김순 장군묘 근처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흥무공원에서 올라가는 수도산 맨발 산책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